창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20, 30년 전에 누구도 풀지 못한 문제를 하나 풀어가지고. 예. 아, 이게 우리가 잘못 배웠구나. 그런 것들이 불교를 알면 보이는 것을 양주동 선생 같은 대석학도 놓치더라 이거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불교학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인문학에다가 결합시키면은 양주동 선생이 못한 걸 할 수 있고 제가 못한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글자 하나 읽느라고 글자 하나 읽느라고 싸움하고 뭐 이거니 저거니 그랬지. 지금까지 향가를 말이지 국어학자로 해석했지. 그걸 우리가 요즘 뭐 저 책방에서 사는 소설, 시 그런 문학으로서 대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거든. 나는 그럼 왜 이걸 하냐, 뭐 때문에 이걸 하냐. 고향 떠나 천년이네. 청춘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현가를 배운다는 것은 늙기 전에 천년의 고향의 노래를 알면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제가 신라 향가를 오랫동안 연구해왔지만 이제 그것을 발표하기에는 너무 늙고 병들고, 그래서 불교TV에서 그동안 하지 못한 것들을 정리해서 엮은 것이 오늘의 이 프로그램입니다. 노인헌화가 참 익숙하고 정말 널리 알려진 향가 중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이 애송하고 있는 건데,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도 이 노인헌화가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현대적 입장에서 읽는다고 했습니다. 현대에서도 젊은 사람한테도 노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선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할 고자와 똑같은 글자입니다. 늙었다는 뜻이 아니고 많이 생각하고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인 헌화가는 늙은이가 자꾸 이 꽃을 꽂고 받쳐준다고 하는데, 이때 노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짜 연령적인 노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사람, 존경하는 사람, 노자 그러면 이름 아니거든요. 연령하고 관계없습니다. 어떤 현명한 사람이 남들은 다 못 따준다는데 나다 바치겠다는, 헌화를 하겠다는 노래지 헌화를 했다는 노래가 아닙니다. 정말 당신의 아름다움, 꽃을 꺾어 바치는 숭고한 그 미의 세계를 이해해 주신다면 꽃을 꺾어서 바치겠다. 비티엔에서 이렇게 뭐 향가 관련한 특집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제작진들하고 같이 숙자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파티하면 뒤에서 뭐 참여 사람 파티장이 안 나오는데, 이번 프로그램은 만드는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진행. 단어부터 시작을 해서. 향가가 뭐냐? 예, 예. 이게 고을 향자인데. 시조 그러면 알겠고. 시조. 뭐 참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팝송 다 하는데, 예, 예. 향가 그러면 그 도대체 향가란 뜻이 뭐야? 예, 예. 이 신라 때 예. 만들어진 거고, 그 안에 거는 이미 신라 이전 때부터 불려졌던 민요들, 또 흔히 말하는 풍요, 어? 떠돌아 다니던 것들 다 이두로 향찰로 적혀진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예. 문자로 본 것도 있고 뜻으로 본 것도 있고, 또 제작자가 스님들이니까 예. 또 제작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나 왜 향가라고 불렀냐 이거예요. 예. 향가라고 불렀냐. 향가다 그러니까 아무 모르는 사람도
고향의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고향의 노래다. 예, 예. 그럼 우리는 두 개의 고향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태어난 곳하고 예.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내 시조가 태어난 본고장이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러 서울에서 살고 어디서 살지만은 신라가 독립했으니까 거기에 경주 뭐 이런 데 가보면은 예. 수학여행 가면은 뭔가 아, 우리가 옛날 조상들이어서 살았겠다. 그때 서울이다 이제 오늘의 서울이다. 예. 그러면 거기에 노래라는 거죠. 향가라는 거는. 시골에 가면 꽃 뭐 있어요? 뭐 씨앗인스, 튜올립 이런 게 아니라 고향에 가면은 고향에서 나무꾼들, 산에 가면은 진달래, 철쭉꽃, 또 개나리. 그러면 그걸 무슨 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향화. 그러면 시골에서 어렸을 때 말이야, 자기가 옆집에 말이야 기가 막힌 자기가 좋아하던 여인이 있었어. 그건 무슨 미인일까? 유니버스 나오는 미인의 미인이 아니라 뭐예요? 향미인의 향미인. 향미인. 그러면 우리나라의 최고 미인은 누구야? 수로부인 그러면은 아는 사람이 쳐야 될까? 그런데 향가 중에 우리나라의 옛날 노래 중에 최고의 미인을 노래 부른 것이 노인 헌화가의 수로부인이야. 그러니까 향가를 모른다는 거는 뭘 모른다는 거예요? 고향의 꽃, 고향의 땅, 고향의 말, 고향의 여인, 고향의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고향 떠나 천년 연애, 청춘만 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향가를 배운다는 것은 늙기 전에 천년의 고향의 노래를 알면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살면서 고향에서 살면서도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 있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뭔가 고향 거는 향가고 진짜 노래는 딴 데 있다고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진짜 행복할 수가 없고 의식주는 해결될지는 몰라도 진선미라고 하는 짐승들과 구별되는 그 가치의 세계는 나날이 의식주에 먹혀간다. 자, 이게 양주동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여러 가지 사서 및 금성문의 산의 벽 혹은 산의 신의 관련 기록이 전하고 있지만 산의가의 개념 및 성격에 대해서는 뚜렷이 밝혀져 있지 않다. 산의라고 하는 우리 본말이 있는데 그 원뜻은 동방을 뜻하는 거다. 동쪽 땅, 향토. 동토이므로 산해가란 곧 동방 고유의 노라는 뜻인 말이며 동방이라니 우리가 한국 사람이 동방이라면 일본이야? 우리를 동방이라고 말할 때는 동이족이라고 말할 때는 누가 중심이 된 거야? 중국에서 예. 봤을 때 동쪽이라는 얘기야. 우리가 서역이라고 그러지만 중국에서 봤을 때 서역이야. 예. 이슬람들 유럽에서 볼 때는 그걸 오리엔트라고 그래. 동쪽이라고 그래. 우리는 서역인데 그리스 로마에서 보았을 때는 오리엔트 동방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서역도 서양이야 우리에게. 헷갈리죠? 이걸 모르면은 향가 얘기를 못해. 우리를 동방이라고 했을 때 벌써 중심이 향가가 동쪽 노래고 변방의 노래니까 중심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노래의 중심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생각의 중심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동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양지성 선생 맞아도. 근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지. 나도 그렇게 안 할 수밖에 없어. 이게 우리의 슬픔이고 지금부터 얘기하자는 본론이다. 그러니까 향가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 하면은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수로부인 예. 얘기부터 시작하면은 얘기가 될 거다. 헌화과 노인 헌화과라고 하는 노인 헌화과. 예, 예. 우리가 왜 노인 헌화과에 대해서 그동안에 관심을 가졌느냐? 잘못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의 그냥 미녀래더라는 뜬 소문만 보고 그냥 예쁜 여성 정말 미를 알아차리고 산천초목이 웅성거리잖아. 이 여성이 나왔을 때 그 남자들끼리의 얘기가 아니라고. 그게 어떻게 인간 세상이야? 그건 불력의 세계고 초월적 세계란 말이야. 그게 신라의 미학이고 종교의 시작이고. 이보시오, 잘 들으시오. 그러니까 그때가 성도광 시절이었소. 나는 부인과 여러 종자들을 이끌고 강릉 태수로 부임해 길을 떠나는 중이었지. 설아벌에서 강릉까지 산 넘고 물 건너 정말 먼 여정이었다네. 처음으로 세상 밖 구경해 부인은 참 좋아했었지. 하지만 좋아한 건 부인만이 아니었어. 동해 바다도 햇살도 바람도 절벽의 철쭉꽃도 부인의 아름다움에 동요하는 듯 했었지. 자줏빛 바위 끝에 자부어 남소 녹히 하시고 나를 안이 부끄러워 하시면 꽃을 꺾어 받자오리다. 근데 여자 미녀는 뭐와 같아요? 꽃과 같아. 꽃과 같으니까 그 꽃은 무랑꽃도 아니고 아소카 벚꽃도 아니고 장미도 아니고 백합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게 향과 뭐 이게 불교와 관련된 건데도 불구하고 연꽃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건 우리 고향의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진달래 못 먹는 것 유익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인간인 게야. 왜? 왜? 먹고 자고 입는 것은 짐승들도 한다. 그리고 의식주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아닌 것을 선언하는 거다. 그런데 못 먹는 진, 나라를 거꾸로 해칠 수 있는 진, 아름다움, 착한 거, 미추, 선악, 진실, 허위, 진선미는 짐승들이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리아드 오데세 거기 고메로스에 보면은 신인간을 질투한다는 거예요. 저들은 죽으니까 막 사랑하고 미를 추구하고 진을 추구하고 우리는 말이야 안 죽으니까 절실한 게 없어. 내일이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야. 영원히 계속해. 근데 얘들은 지금이 순간이야. 오늘 오늘만 진정 아름다워. 그리고 얘들은 미도 알고 진실도 알고 선도 안 해. 얘들이 악도 안 해. 추도 안 해. 죽음도 안 해.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참 비참한 것 같더라도 자랑스러운 것이야. 그걸 뭐라고 해요? 휴머니즘. 그러면 수로부인을 예찬하고 어느 꽃보다도 수로부인이 최고야. 꽃을 갖다 바치는 거지. 제일 이제 그냥 표피적인 상식적인 궁금증입니다.
노인이 그 벼랑 끝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수로 부인이 아름다웠길래 선생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이제 진선미라고 하는 요소들 그러니까 그 수로 부인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뭐길래 수로 부인이 뭐길래 얼마나 더군다나 노인이 예. 그때부터 미녀는 누구 생각해? 양귀비 양귀비 벌써 양귀비네? 본 적도 없으면서 클레오파트라 4대 미인이 있어 4대 미인 그걸 가져와봐요 4대 미인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향간 아들이 길잡이 샤블로시라고 해요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자 그럼 중국의 4대 미녀를 소개할게요 중국 4대 미녀를 대표하는 말이 있어요 치모 나간 태월 수화 먼저 경북지 세계의 주인공 서시 강가에서 빨래를 하는데 물고기가 서시의 아름다움에 반해 헤엄치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하여 치모라는 말이 나왔죠 다음은 팔방미인 왕소군 고향을 떠나는 슬픔의 비파를 튕기며 노래했는데 이때 왕소군의 미모와 연주에 하늘을 날던 기러기들이 날개짓하는 것을 잊고 땅으로 떨어졌다 하여 붙여진 나간 4대 미녀 중 삼국지에 등장하는 유일한 가상인물 초선 초선이 달밤에 향을 피워놓고 왕인의 안위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달이 그녀의 미모에 반해 구름 속으로 숨어 태월이라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도 유명한 절세미인 양귀비 미모와 지성미로 군주를 홀려 권력을 손에 쥐기도 하는데요. 양귀비가 꽃을 건드리자 꽃도 그녀의 미모 앞에 부끄러워했다고 하여 붙여진 말소화. 지금까지 중국 4대 미녀를 알아봤습니다. 이때나 저때나 남자들은 저질로 여자를 보는 거예요. 얼짱만 보는 거야. 이 수로 부인의 아름다움. 예. 그런 아름다움이야. 성적 아름다움이 아닌데, 전부 성적 아름다움으로 보는 거야. 남자들 오죽했으면 노인이 말이야. 주책받아주지 말이야. 변태. 아, 노인이, 근력 없는 노인이 무슨 젊은이들도 하는데 자기가 남편이 있는 유부녀는 더군다나 예. 이게 변태 아니냐 다 이러는데, 예. 오늘 내가 얘기하는 걸 보면, 아, 맞구나. 그러면 수로 부인이 누구야? 하는 것도 양지동 선생이나, 아, 지금까지 뭐, 이, 저, 향가 연구하신 분보다 초딩들한테 이 얘기를 들려주면은, 소리견 없이, 어, 반가워졌어! 하는, 우리들이 정말 궁금한 것이, 모든 사람이 궁금한 게 나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예, 예. 발견이 될 거다. 그러면 내가 본 게 있는데 한번 찾아봐요. 예. 저 인터넷에 보면은, 인터넷에서 조사랑 한번 뽑아봐요. 노인은 외수로 부인을 따르던 자들도 못 오르는 그 벼랑을 올라가서 꽃을 꺾어왔을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 용기는 어디에서 왔을까? 종자들은 미관 말직에 종사하던 공무원들이어서 민첩성이 떨어진다. 노인은 사냐에서 단련된 특별한 재주를 갖고 있었겠지. 어느 날 순정공과 그의 부인이 강릉 바닷가 정자에서 점심을 먹는 도중 바다에서 용이 나타나 수로 부인을 납치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순정공은 강릉 태수로 부임해 부인과 여러 종자들과 함께 강릉으로 가던 길이었다고 하는데요. 순정공이 끌려가는 부인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자 한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옛 사람의 말에 여러 사람의 입은 쇠도 녹인다 하였다. 당장 이 경내의 백성을 불러서 노래를 부르며 몽둥이로 언덕을 두드리면 부인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배하는 민중들을 지배하는 게 민중들 자체도 되지만 치안 담당하고 국가라는 권력기구야. 예, 예. 그러니까 이쪽 노인은 개인이고 저쪽은 집단이야. 예. 이쪽은 정말 수로 부인의 아름다움 때문에
목숨 걸고 그것을 꺾고 다 바치겠다 한 거는 개인이야, 인도인에. 예, 예. 접적의 수로 부인을 용한테 납치당했을 때 불러오는 건 여론을 일으키는 거야. 그건 대중들이야. 매스 소사이티야, 벌써. 하나는 사회적 원수이고, 예, 예. 하나는 개인적 신민이니까, 하나는 시인이고, 이쪽 있는 사람들은 여론머리야, 여론머리. 그러니까 이 노인 호나가에서 두 가지의 시가 탄생하고, 한쪽으로는 인터넷 댓글 같은 거, 어? 예. 여론이 드러난 거야, 여론이. 예. 이 세상에 말이 지배하는 게 두 종류가 있어? 하나는 시가 지배하는, 시가 지배하는, 노래가 지배하는 세계와 여론이 지배하는 정치적 언어가 지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딱 읽어보면은 미가 뭔지, 선악이 뭔지, 진이 뭔지 다 들어가 있는 게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얘기한 게 아니라 남의 아내 뺏어간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네가 알지 않느냐? 안 내놓으면 구워먹겠다. 폭력. 구워먹겠다. 그리고 작대기도 폭력. 말은 말이지만 뒤에 뭐가 있어요? 심, 파와. 그러나 실제로 잡는 것이 아니라 우선 말로 해보자. 너 그래도 안 나오면 금을 치겠다. 그러니까 협상하는 거. 협상 가지고는 협상은 뭘로 해요? 말로 하잖아. 평화에다. 응? 그걸 보면 우리가 평화민족이라는 게 거짓말이 아니야. 딴 트로이 같으면 쳐들어갔지. 칼 가지고 들어가고 막 금을 했을 텐데 먼저 여론을 환기해서 여론으로 해가지고 여론으로 말미암아 자진해서 내놓다. 이 기가 막힌 거지.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만약에 용왕이 무력으로 쳐들어갔으면은 자발적으로 안 내줬으니까 끝내 억울하지. 그런데 이 여론 때문에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짓구나 하고 자진해서 돌려줬으면 뭘 이긴 거예요? 완전히 여론이 용왕의 힘을 누르고 이긴 것인데 만약에 폭력으로 그물을 잡았으면 이 사람은 반성하지 않고 힘이 모자라서 진 거니까 뒤에 보자 복수하겠다. 이것이 중요한 다음에 이걸 초용가나 뭐에 신라 사람들의 언어관 신라 사람들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고 춘향전까지 내려오는 폭력을 폭력으로 대하지 않고 노래로 대한다는 거, 말로 대한다는 거, 언어로 대한다는 거, 호모사피엔스, 말하는 거, 말하는 인간. 구지가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당대 사람들이 생각하던 용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내가 용이라면 그 깊은 바다 속에서 바깥에서 떠들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용이 착한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착했다는 증거가 돼. 요즘 애들이야. 예, 예. 우린 참 체면 따지고 말이야 누가 뭘 하면 이러는데 얘들 정말 자기 중심적이고 예. 자기가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은 거지 남의 눈치 안 봐요 요즘 예. 아니, 용이 착한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착했다는 증거가 돼.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거 뭘로 먹겠어요? 그러니까 선악으로 얘기 제대로 보잖아. 예, 예. 착한 거야, 이게. 그 용이 착한 것, 이걸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써준 문장을 선생님께서 이렇게 읽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장면이 지금 이제 우리 수로보인을 용이 이제 바닷속으로 납치를 해간 거죠. 일종의. 납치해간 거죠. 예. 이제 그걸. 폭력을. 그거를 이제 그 아까 선생님 앞에서 그 이른바 종자들 호종 세력들이
밖에서 이제 노인의 권유로 구주가를 부르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이제 그 용이 네. 지금 학생들이 네. 표현한 것처럼 그 착했으니까 밖에서 저렇게 시끄럽게 한다고 구주가 부른다고 내주지 네. 그 의미죠 선생님 지금 이 용이 그렇죠. 착한 것이라고 그런데 용도 네. 용도 이 미아폐구란 거야 여론도 여론이면 미아폐구 왜냐하면 네. 수로 부인이 자위로 온 게 아니야 네. 나와가지고 뭐라 해요? 꼭 회랭 같아. 나와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말이야. 어, 기가 막히다. 예. 어, 거기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 예, 예. 여기 향가 아니야? 거기는 본가야. 예, 예. 거기 가봤더니 사람이 먹는 연화, 불로 구운 음식들이 아니더라. 예, 예. 향기롭고. 또 음식 얘기가 나와요. 예. 그들 먹는 거. 이게 나중에 얘가 예, 중요한 예. 거예요. 먹었어. 거기서 음식을 먹었어.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랑의 말들은 되게 그 먹다는 음식료라고 예. 밀접해요. 하니하니 그러잖아요. 예, 서양 사람들 자기 저 부인 보고 하니하니 꿀꿀 그래요. 식인종도 아니고 꿀꿀. 예, 우리는 말도 뭐 더 하고, 우리는. 예. 그러니까 이 먹는다는 거를 의식주에 먹는 걸로 보면은 가장 동물적이지만 예. 정신적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정신합일이라는 건 먹으면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다음에 얘기할 부처님의 왜 꽃을 바쳤고 예. 우리는 왜 먹는 음식을 바치느냐에 따라서 금욕적인 부처님의 세계하고 신두교에 막 여자들이 아름답게 나오고 막 음식 잡아가지고 막 돼지 막 바치고 하는 여기서부터 불교하고 신도교가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예, 예. 먹는 것으로 진리도 먹는 육체적인 언어로 생각하는 그 문화권에서는 초월적인 게 너래요. 예, 예. 완전히 석가모니라는 건 완전 초월적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게 동해길이야. 이게 동해길인데 요 정도네요. 한쪽은 바다고 이게 예. 한 천리 가까이 되죠. 이쪽은 바다고 이쪽은 산이야. 예. 우리가 전 자연을 말할 때 산의 진미라고 그러잖아요. 산 바다면 자연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산과 바다 사이를 지나가는 예. 자연을 우주로 상징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미녀가 여길 타고 올라와요. 예. 미녀와 수로 보이니 예. 천하일색 수로부인 솜을 만났지 본 사람이 별로 없어. 예. 어, 근데 수로부인이 이 소라벌에서부터 강릉 천리길을 그것도 험한 거길 지나간다 그러니까 말이야. 뭇 사람들이 상상을 했을 거 아니야. 미녀가 나온다. 어떻게 생겼거냐 말이야. 보자. 그러니까 순정왕으로 치면은 가장 보물스러운 위태우치하게 나오면 그 미를 끌고 가는 행렬이야 이게 예. 미의 파래이야 근데 사람만 웅성웅성거리는 게 아니야 용왕이 나오고 뭐 예. 위에 뭐 노인이 나와서 붙이고 말 여러 가지 소택에서 예. 늪에서 뭐 가는 데마다 겁탈하려고 한 거야 예. 예. 그러니까 이 말은 4대 미녀들이 공통점이 있어 사람을 홀린 것이 아니라 사람만이 아니라 예. 물고기, 기러기, 달, 꽃을 압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신라인들에게 미란 뭐냐 그런 것은 산천을, 아.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신, 기원되는 신. 그러니까 그 아마 철쭉꽃도 이게 지나가니까 더 빠개졌을 거야. 안 그래? 바람도 그냥 뭐 향기로웠을 거고 예. 그날따라 또 파도도 웅성거렸을 거예요. 천의 바다가 말이야. 막 이게 수로부인이 저의 이름도 수로부인이야. 물길이야. 이걸 지나갈 때 바다도 웅성거렸다. 예. 포말이 일어나고 말이야. 바다 물결들이 막 잔잔하던 바다들이 막 웅성거렸을 것이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남자들의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미였겠나. 예. 절대입니다, 그거는. 예. 그러니까 벌써 신라의 미는 예. 산천을 경청동지에 예. 미를 가진 것을 어찌 소인대들이
예. 하인들이 순정공이 알았겠는가? 예. 알았겠는가? 그러면 그걸 알아본 사람은 노인인데, 노인, 예. 그건 뭐 노인이란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나야 노형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중국말의 노자는 노자, 높이는 예. 말은 노자스러워요. 예. 노형, 옹이란 말도 붙이는 거예요. 예. 노옹, 노옹. 우리가 학식이 많고 예. 성숙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성인군자에 가까운 사람들, 도인 예. 이런 사람들을 일상적인 인간 사이에서는 노인이라고 불렀다. 예, 예. 그걸 진짜 노인으로 알면은 노인이라도 좋고 젊은이라도 좋고 상관없다. 예. 정신적으로 노숙한 성숙한 사람만이 진짜 미를 알아본 거예요. 절대 미를 알아볼 수 있는. 근데 예. 보통 사람은 미라고 그러면 목숨보다 못해 그 미가. 예, 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예. 이제 나온 거야. 예. 보통 사람 같은 건 목숨보다 못해. 예. 미라는 게. 근데 진짜 미가 뭔지 알면 나 죽어도 좋아요. 죽어도 좋아. 목숨을 바칠 수가 있어. 예, 예. 그러니까, 이, 그 많은 사람 중에 꽃을 꺾겠다고 나온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수로 부인의 진짜 미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예. 소정적 신기면서 예. 이제 결론으로 가면서 얘들 얘기 이런 것들이 이제 예, 거의 마무리가 돼요. 암소를 끌고 가던 수염이신 할아버지가 그 손의 곱비를 아주 그만 놓아버리게 할 만큼 소 곱비 놓아두고 높은 낭떠러지를 가라앉히 수로 부인의 얼굴 서정주 암소를 끌고 가던 수염이 흰 할아버지가 그 손의 곱비를 아주 그만 놓아버리게 할 만큼 소곱비 놓아두고 높은 낭떠러지를 다람쥐 새끼같이 뽀르르르 기어오르게 할 만큼 기어올라가서 진달래꽃 꺾어다가 노래 한 수 지어불러 갖다 바치게 할 만큼 정자에서 점심 먹고 있는 건 엿보고 바닷속에서 용이란 놈이 나와 가로채 없고 천길 물속 깊이 들어가 버리게 할 만큼 웬 고을한 사내가 모두 몽둥이를 휘두르고 나오게 할 만큼 웬 고을한 사내들의 몽둥이란 몽둥이가 다 나와서 한꺼번에 바닷가 언덕을 아프게 치게 할 만큼 웬 고을한의 말씀이란 말씀이 모조리 한꺼번에 몰려나오게 할 만큼 내놓아라 내놓아라 우리 수로 내놓아라 여럿의 말씀은 무쇠도 녹인다고 물속 천리를 뚫고 바닥 밑바닥까지 다 가게 할 만큼 안장 좋은 거북이 등에 되어보다 내놓아야 할 만큼 그래서 그 몸뚱이에서는 웬간 용궁 향내까지가 골고루 다 풍기어 나왔었느니라. 할 만큼, 할 만큼, 할 만큼, 그 다음에 요즘에 초록색 사각형에 뭘로요? 할 만큼 예뻤다, 아름다웠다. 예. 이걸 생략이 됐습니다. 근데 잘못 보신 거야. 잘못 보신 거라고. 아까 진실에 가까운 것처럼 지금까지 쓴 어느 장가보다도 서정주 선생 씨가 정곡을 찌른 거죠. 예. 두 가지 여기서 잘못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 잘못 보시고 있는 거예요. 운연 중에 나왔지만 앞에 거는 내가 얘기한 혼자잖아요. 예. 노인. 근데 두 번째도 노인이 또 말한 거야. 그게 빠져 있어. 주인공은 군중도 아니고 순정공도 아니고 수로부인도 아니고 이 시의 노인 헌화가의 가장 주된 인물은 노인이야. 예. 뭐라고요? 이 드라마는 이 이야기는 소설 같은 이야기는 시가 아니라 이야기는
행동이에요. 서사라고 그러잖아요. 사물 그랬을 때 사는 이벤트야. 서사, 사물. 물하고 사가 달라요. 이건 물이야. 내가 쓰면 뭐가 돼요? 사물이 되는 거야, 비로소. 이게 순정공의 안에 수로부인이 집 안에 들어있어요. 아무 일 없어요. 나와요. 길로 나와요. 길은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야. 길은 가는 거야. 운반하는 거야. 그 사건이 생긴 거야. 그렇죠? 사건들이 생긴 거야. 그런데 그거 한번 찾아봐. 서부활극은 똑같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옮겨. 그 서부활극 되게 그래. 그 우편마차에다가 금 싣고 기병들이 가. 가는 도중에 뭐가 있을까요? 인디안들 와서, 아, 여기 하나 있네. 이거 뭐라고, 이게 도둑들이 이게 지금, 어? 도둑들이 마차 습격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도 죽이고 막 금도 뺏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을 뺏는 스토리가 아니고 이거는 미인 행진이니까 금덩어리를 지키고 가는 드라마가 서부활극이라면, 예, 미인들이 지나가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도둑대들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들이지.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 금덩어리 습격한 사람들은 기병대보다도 큰 무법자들, 막 말 타고 막 총 든 사람들이라면, 이 미의 행렬에서 미를 쟁탈하는 거는 용왕이었잖아. 용왕은 폭력으로 했잖아. 여기서는 오히려 도와줬잖아. 헬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내가 지금 서정주 선생님께서 이런 서사, 그레이마스의 서사도 여기나 이런 그 교수, 학술적인 걸 아셨으면 전혀 다른 시를 썼을 거야. 예. 누구한테 초점을 뒀을까? 그 노인의 초점을 뒀을 거야. 그걸 단순히 신수염 가져가지고 난 죽어도 좋아해서 다란쥐처럼 뾰로로 가는 그런 노인이 아니고. 예. 어. 예. 동등하잖아요, 지금은. 목숨 걸 만큼. 예. 해학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노인은 여기가 수로부인이야. 수로부인이 철쭉꽃을 따달라. 철쭉꽃을 따달라. 이렇게 종자들에게, 하인들에게, 여기는 남편도 들어있어요. 예. 남편이 못했지만은 이 말은 무슨 남편 보고 네가 명령해서 저거 따고 내라. 예. 권력, 태수부인, 왕후 되는 거 필요 없어. 이 아름다운 꽃, 나 저거 갖고 싶어. 예. 내가 뭐 이제 저 태구마마 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런데 저 남편 종자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은 무슨 축이냐? 정보 축인 거예요. 아. 모든 이야기는 정보야. 어? 누가 공주를 납치해 갔다, 또는 우리 공주한테 뭐 수수께끼 풀면 내 딸을 죽였다, 전국에 퍼뜨려. 모든 이야기는, 네, 정보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다로 시작하는, 네, 거예요. 네. 여기에서는 처음 얘기는 수로부인이 서라벌을 떠나서 명주로 간다 하는 정보가 먼저 있었던 거고, 예, 그 밑으로 보면은 가는 도중에 수로부인이 또 sub information으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발신자라고 그래요. 발신자. 발신자. 예. 에드레서, 에드레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수로부인이 발신자가 되고 이게 수신자가 되면은 에드레사, 에드리시, 그래요. 예. 프랑스에서 약센 때 하나 붙이면 돼. 요건 목적이죠. 오브제예요, 오브젝트예요. 어. 그러면 이 정보를 듣고 항의를 할 거 아니야. 어, 내가 수수께끼 풀러 오겠어 하고 나오면은 이 정보의
철쭉꽃을 따달라 하는 철쭉꽃을 딸러 오는 사람이죠, 이게. 예. 딸러 가는 거 이게. 요게 욕망치야. 욕망. 예. 욕망 있어야 행동을 하니까. 욕망. 얘들은 이거 딸질 욕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 욕망. 생명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노인이 따다준다고 그랬으니까. 예. 얘들은 이걸 듣고 못 따겠어 했으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야. 수로부인이 따달라고 한 것을 행위할 욕망을 갖고 있지 않아. 그것을 들은 사람은 노인이야. 노인이 내가 꺾겠어 그랬으니까 노인이 주인공이 될 때는 이게 주체자가 되는 거야. 예. 네. 예. 이 노인이. 그럼 노인이 누구냐? 수로부인이 미우면 못다. 한다고 해야 되는 거야. 순정공이 이거 왜 못 따요? 아내를 위해서? 부인만 목적이 있는 거야, 지금. 꽃 따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세속적 의식주 욕망이라고 하는, 근데 노인은 조금도 이 절벽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 노인 호나가에서 꽃을 바친다. 이게 인간을 동물 아닌 상태로 여기까지 끌고 온 거다. 그 꽃을, 그 미를 절대적인 가치로 생각했던 신라인들이 있었다. 예. 절대로 옛날 몇천 년 전 신라의 역사 얘기도 아니고 사회 얘기도 아니고 신라바람 쏘이고 솔바람 쏘이고 우리가 상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신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